아빠한테 장인 어르시죠?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빠가 없는 결혼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내용을 못 듣고 참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결혼한 거라. 21살의 아버지를 여인 아내. 미안하죠, 더. 뭐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제가 막 고생시키고 아직까지 고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있네요. 귀촌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됐다. 왜? 아니야. 그냥? 오, 뭐야. 어떻게? 빨래가 났네. 짐짓 모른 척 두 사람은 빨래 걱정만 한다. 저 방에다 옮기자. 네, 새벽 밤에도 비 온다니까. 이게 다야? 아니, 나머지는 건조대로 말아야지. 말아야지 치워졌어. 그날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. 다음 날 날 좋으니까 익는 냄새. 아, 이거 배 나서 그러는구나. 아, 우리 간다. 걱정하지 마라. 진짜 여름 다 갔다. 하늘이 높아진 거 보니까. 시원해. 어제 출렁이던 감정은 다시금 평온해졌다. 야, 앞에 보고 운전하면 안 될까? 아니, 남편은 믿어. 아, 그렇지. 붉게 물드는 백마강. 색깔 이쁘게 퍼졌다. 처음인데 부여 와서는 일물 본 게 어때? 좋아. 언제 봐도 좋아, 일물은. 그래, 다행이네. 덕분에 나도 좋다요. 지금 빨리 고쳐보겠다는 그게 너무 강했나 봐요.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좀 바보 같은데 일단 모든 걸 좀 다 끝내놓고 이런 호사를 누리더라도 호사를 누리자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건 꼭 답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간단한 거를 너무 오래 걸렸네. 미안하네. 미안해. 지연되는 공사 때문에 허둥대던